지원뉴스에서는 어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만 타가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는 그림책이나 교재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데 구매 과정에서 업체와 어린이집 간에 뒷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그림책이나 블록 같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놀이감은 어린이집에서 사지만 비용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원주 지역에서 이 교군 아픔을 둘러싸고 뒷돈이 오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남편 동상이나 아이들 동상을 불러주면 그 동상으로 입금을 하고 자기는 자기 업체의 이름을 넣으면 조금 안 좋으니까 자기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라서 자기 이름을 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당 업체에 문의하자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받는 교재나 교구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면 차액은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업체는 차액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뗍니다. 전형적인 리베이트입니다. 원장님이 합의가 있으면 조금의 주잖아? 그러면 전화왔을 때 카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올해만 도내 국공립과 법인, 민간 어린이집에 교구 구입 명목으로만 8억 2천만 원이 지원됐으니까 거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이런 게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발 아니면 삼팔의 규칙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만연한 관행에 비해 지자체의 감시는 허술합니다. 원주시가 벌인 지난 3년간의 점검에서 리베이트 정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